버클리 금이라고 여기 지금 변이가 와서 금이 됐거든요. 얘가 생얼은 흰 게 없어요. 다 초록색이야. 근데 변이가 와서 이렇게 돼서 금이 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초록색이면 하나에 뭐 2, 3만 원 하겠죠? 변이가 오면 10만 원 돈 지금 그게 한 5년에서 7년 걸린다 이런 거 아니죠. 변이는 아기 때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저거하고 또 다르죠. 이건 에케베리아 속이라 그래갖고 그냥 변이가 생기려 그러면 생얼에서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흔한 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성한 애들은 미쳤어. 입장 좁아졌던데. 우와 맛있어. 입장 좁아지. 어떤 게 입장이 좁아지? 얼굴이? 네. 그거 만지게 키운 거예요. 영양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심플에 들어가면 거기 되게 영양제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또 너무 많이 좀 목대가 가늘어져. 햇볕을 안 보거나 너무 또 급하게 이렇게 목대가 가늘어지면 먹으면 보기 싫어요. 한약으로 사도 한약으로 근데 제가 키우는 경우라면 한약과 이렇게 그냥 일반 역하고는 키우는 방법과 크게 따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사다가 보면 뭐 좀 이렇게 통통해질 수도 있어. 물을 끼워줄 때거나 좀 만약에 흙에 영양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근데 그게 달걀들은 좋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얘는 아주 건강해야 돼.
리본도 나오잖아. 이건 안 나오고 그러죠? 이 용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위에서. 원고 달라가는 거. 얼마나 잘잖아. 그거 없을 때 다 찍어놓은 게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찍는데? 이 캐치가. 크롭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